신호란의 아침차는 처음인걸? 분명 엄청 풍성하겠지? 나 벌써 배가 꼬르륵거려. 빨리 가명을 만나러 가자. 야! 일찍 왔구나, 야! 방금 시켜서 음식은 아직 안 나왔어. 어서 앉아! 가명도 어서 앉아! 자, 일단 찻잔부터 이리 줘. 응, 고마워. 농담이지? 페이몬, 왜 그걸 바로 마셔? 이건 식기를 닦으라고 따라준 거야. 그런 관습도 있었어? 우와하하! 맛있는 게 이렇게 많다고? 겨우 아침인데? 우리 식사 풍습이 이래. 이렇게 아침차를 마시면 점심은 안 먹어도 되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네. 그럼 나도 어디 실력 발휘를 해볼까? 마음껏 먹어. 모자라면 더 시키고. 아, 탕수이도 있어. 나는 보통 아침엔 안 먹는데 여럿이 모인 거라 간만에 한번 시켜봤지. 어때? 입맛에 맞아? 해물죽 좀 더 줄까? 나는 한 그릇 가득! 새우도 많이 넣어줘. 고마워. 완전 만족이야. 배가 부르니까 머리도 돌아가는 기분인걸? 있잖아, 있잖아. 나 벌써 알아맞혔다. 가명이 우리를 이렇게 비싼 곳에 데려와서 겨우 셋인데 이렇게 비싼 요리를 많이 시킨 걸 보면 티 안 내는 부잣집 도련님인 게 분명해. 그러면 가족들 몰래 밖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지. 행추 얘기하는 거구나. 응? 너 행추를 알아? 아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늘 돌아다니니까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거든. 진위 여부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수는 바로 직접 가서 만나보는 거지. 정말 씩씩하네, 우리 가명 도련님. 헤이, 놀리지 말아야. 근데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선 네가 틀렸어, 페이몬. 에? 분명 논리적인 추측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상인이야. 찻잎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비운 상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내가 가업을 물려받아 장사로 큰돈을 벌길 바라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걸. 그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해보진 않았어? 네 취미나 진로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당연히 했지. 난 짐승춤을 추고 싶고 티바트 사람들 모두가 내 춤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근데 아버지 생각에 그런 건 직업이 아니라 애들 장난인가 봐. 그럴 수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현실을 마주할 거라 여기셨나 봐. 근데 나는 늘 짐승춤 연습 생각뿐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찻잎가게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셨어. 나는 거절했고 우린 크게 싸웠어. 거의 몸싸움까지 할 뻔했지. 결국 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집을 나와버렸어. 그 뒤론 돌아간 적이 없지. 너무 뭐라 하지 마.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아니,
나도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아무리 진심으로 말씀드려도 그저 말뿐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안 바꾸시거든. 나도 이젠 모르겠어. 그냥 차라리 리얼항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 가명. 근데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짐승춤은 리얼항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가게마다 찾아가서 혹시 공연 안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다 허탕이었지. 꿈도 좋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표 사이를 시작한 거야. 이젠 뭐 내 앞가림 정도는 여유롭다고.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그래, 나도 충분히 이해해. 자자, 이런 얘긴 이제 그만. 차가 다 식었네. 오후에는 재밌는 걸 하지 않을래? 내가 계획할게. 아, 그게 사실 우리는 이미 계획이 있어서. 전에 한우네 연 만들기 수업에 가기로 약속했거든. 어? 가명도 연 만드는데 관심 있어? 그건 아닌데 한우니모랑 아는 사이거든. 뭔가 더 가깝고 인간미가 느껴지는걸? 이모가 선인이라는 건 나도 알아야. 전에 호송하다가 마주친 적이 있거든. 근데 최근에 여기로 이사 오셨잖아? 이름까지 어렵게 바꾸셔서는 가끔 본인도 틀리시고. 며칠 전에는 와서 반딧불이 염료에 대해 물어보시더라. 가만, 설마 반딧불이 염료를 염 만들 때 쓰시려는 건가? 그러면 안 돼? 상소지에 쓰는 거랑 직물에 쓰는 거랑은 달라야. 제대로 좀 얘기해 주시지. 걔가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 힘들게 만든 연이 망가지면 안 될 텐데. 안 되겠다. 같이 가서 비율을 조정해야겠어.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가모니, 가모니, 그만 자, 친구가 왔어. 친구가, 그래. 가모니. 민트 기름을 가져왔는데 한번 발라보실래요? 만민당 손님이 추천해줘서 써봤는데 민트를 씹는 것보다 잠이 잘 깨더라고요. 실례할게요. 신학언니! 오긴! 봐, 효과가 좋지? 깨어났잖아. 가모니, 괜찮아? 물 좀 마실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줄까? 괜찮아. 그냥 온몸이 차가워진 것 빼고는.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건가? 차갑다고? 차가우면 어떡하지? 스승님은 마음이 차분하면 몸도 식는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가모니, 마음을 움직여볼래? 그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 방금 잠든 것 같아요. 낮잠 시간이었나 보네요. 어제 제대로 못 잔 건가요? 가무 선배는 종종 그러니까요.
아니면 만민당 종업원으로 일해봐요. 매일 밤 10시에 정시 퇴근이니까요. 그건 안 돼요. 죄송해요. 방금 제대로 못 들어서요. 이분은 누구시죠? 저요? 전 가명이라고 해요. 호성국의 표사죠. 가명이라. 총무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업무회의 일에도 엄청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쑥스럽네요. 저는 가무라고 해요. 이쪽은 신학이고 여긴 요요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한우니몬의 연만들기반 사람들인가요? 연만들기 배우시려고요? 맞아. 난 연을 만든 적도 날려본 적도 없거든. 근데 스승님이 가르쳐주신다고 하시니 나도 배워야지. 나도 난 친구랑 같이 연 날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 직접 만든 연으로 참가하면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친구는 같이 안 만든대? 지치는 요즘 백 선생님이랑 뭐 하느라 바빠서 마지막 날에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려고. 아! 이번에 산에 오를 때 붕대랑 약도 챙겼어. 죽첨을 쓰면 손을 다치기 쉬우니까 유비해야 무안하지. 정말 세심하다, 야. 저는 저 정도로 열정적이진 못해서요. 원래는 그냥 연을 사서 해등절 밤에 모두와 같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즐길 생각이었는데 류은진 군이 저희를 신경 써주셔서요. 늘 우리가 가장 좋은 걸 가졌으면 하고 본인보다 저희 일을 더 중요시하시죠. 전 류은진 군의 마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괜한 마음을 썼다고 느끼시게 할 순 없죠. 그러니 시작한 마음은 달라도 노력하려는 마음만큼은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다들 대단하네. 근데 정작 한운 본인은 어디 있대? 누가 그렇게 인내심 없이 이 몸을 부르는 거지? 나야! 다 들었으면서 그래! 스승님께서 오시는 길에 흐르오 구이를 엄청 사오셨어요. 아직 따뜻하니까 다들 어서 드세요. 미안, 선조 언니. 언니는 제일 대단하고 예쁜 선임이야. 그러니까 내 목도 있지. 와, 너무 맛있다. 인생이 행복해졌어. 이렇게 보니 사람이 꽤 많군. 일단 초를 나눠야겠어. 다들 한 명씩 짝을 찾도록 하거라. 재료는 여기 있다. 일반 염료와 반딧불이 염료는 각각 따로 표시해놨으니 필요에 따라 쓰거라. 엿 만드는 순서와 방법은 이 몸이 방금 먹으면서 말해줬었지? 혹 질문할 게 남아있느냐? 나 먹느라고 전혀 못 들었는데. 역시 넌 항상 든든하다니까. 고마워, 여행자. 그럼 이 몸은 그늘 밑에서 쉬도록 하지. 뭔가 궁금하거나 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거라. 어차피 급할 것도 없는데 우리 다른 애들이 잘하고 있나 먼저 보러 가자. 가명 오빠, 나 오빠랑 같이 해도 돼? 농담이지? 나도 만들어야 해? 난 염료 비율만 조절해드리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넌 염 만들기에 관심 없어? 가명답지 않은 걸? 아니, 그건 아닌데, 뭐랄까.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 알겠어, 그냥 만들게. 뭘 만들지? 나비로 할까?
혹시 수옥이는 만들고 싶은 모양 있어? 난 상의를 만들고 싶어. 그건 제대로 만들려면 쉽지 않을걸? 도전해보고 싶어. 상의는 정말 귀엽단 말이야.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야. 가명 오빠, 내가 색칠할까? 좋아, 그럼 내가 일단 뼈대부터 만들게. 미운 아줌마,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좋아, 뼈대가 아주 탄탄하네. 이 모양은 참새인 거니? 맞아, 찍찍찍! 네 작품을 기대하마. 요요는 무슨 색으로 칠할 거야? 아직 생각 못했어. 파랑 참새는 내 친구를 닮았는데 금색이면 나랑 닮았거든. 혹여 이몸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이몸은 금색을 추천하마. 선물이란 당사자의 취향을 생각해야 하지. 요요의 친구라면 요요를 닮은 참새연을 더 좋아하지 않겠니? 오, 치치 줄 거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유은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어? 그야, 아줌마는 경험이 더 많으니까 말이야. 대단하다! 고마워, 류은 아줌마. 그럼 이제 종이에 색칠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 이 몸이 옆에서 보고 있으마. 너희는 이 몸보다 더 한가로워 보이는군. 연은 다 만든 게냐? 아직 시작 안 했어. 내 말은 거의 다 했다고. 저기, 신아, 다음엔 내 뿔에 뭐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예민해서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명심할게요. 네, 그래도 이젠 괜찮아졌어요. 네. 한 번만 더 만져봐도 돼요? 아무것도 안 묻힐게요. 가무 선배 뿔의 촉감이 늘 궁금했거든요. 네? 선배라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알겠어요. 대신 살살 만져요. 딱딱하고 온도는 느껴지지 않아. 예전에 씹었던 약재랑 비슷한 느낌인데. 가무 선배의 몸이 조금 떨리고 있어. 꼭 고양이가 수염을 잡혔을 때 같아. 여기까지만 하자.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엔 이마에 묻힐게요. 그냥 제가 밖에서 낮잠을 안 잘게요. 이제 연 만들기에 집중하죠. 이따 류은진 군이 와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제일 전통적인 모양으로 할까요? 좋아요. 히히, 둘이 사이가 좋네. 우리 방해하지 말자. 가자! 이제 우리 연을 만들 차례야! 제비 모양을 만들려면 휜 죽처미 많이 필요한데. 부러졌다. 연 만드는 법을 다 배우고 나면 월계 모양으로도 만들고 싶어. 난 류은 아줌마가 선물해준 월계가 제일 좋아. 잘 됐구나. 우선 연 모양부터 정해야지. 야, 왜 혼자 웃는 거야? 그래, 놀랍지도 않네. 나라면
적어도 네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 길 가다 맛있는 거랑 재밌는 걸 만나게 해줄 거야. 예술적인 면에 아직 부족하지 않아? 아예 더 과장되게 해보자. 페이몬의 의미는 이 여행자의 수호신이니까. 그럼 표정은 생각해봤어? 여는 아주아주 높은 곳에서 날 테니까. 너무 높아! 기절할 것 같아! 살려줘! 이런 느낌인가? 결정했으면 바로 만들어보자! 이야, 드디어 완성이야. 역시 내 원판이 귀여우니까 연으로 만들어도 뭐 나쁘지 않네. 이제 줄만 묶으면 되지? 자, 다들 이 몸 앞으로 오거라. 아, 하늘이 우리 부르고 있어. 어디에? 가무 언니랑 신학 언니는 제비언을 만들었구나. 정말 예뻐. 응, 색깔이 스승님 같다. 꼬리만 붙여놓으면 완전 똑같은 수준이겠는걸? 근데 자세히 보니까 깃털 몇 개의 색이 삐져나와 있는데 설마 가무가 색 칠할 때 좋은 건가? 내가 칠한 건데. 종이를 보면서 한참 생각해봤지만 새의 색깔이 떠오르지 않았어. 스승님만 빼고 말이야. 학의 모습을 한 스승님이랑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인간의 모습을 한 스승님을 봐도 머릿속에는 푸른색과 흰색 조합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아이의 눈을 감고 기억에 따라 그렸지. 농담이죠? 이게 바로 선인의 제자란 건가? 눈을 감고도 그림을 그린다니. 효심이 가득한 신학 덕에 이 몸은 아주 흡족하구나. 가면과 수옥의 상의 연은 정말 멋지네요. 하늘에 날리면 엄청 위험 있을 것 같아요. 눈이랑 귀에서는 빛까지 나요. 저녁이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요가 만든 황금 천세연도 귀여워. 전부 류은 아줌마의 가르침 덕분이야. 여행자가 만든 연은 어떤 거야? 짜잔! 여기 있지! 이거 너무 웃기다, 야. 난 왜 네가 웃으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좋지? 연이 위로 날든 끈이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든 이 표정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좀 소질이 크나야? 저건 군옥가학인가요? 응? 허, 허락도 없이 감히 이 몸의 구역에서 연을 날렸겠다. 게다가 이런 허접한 기관이라니. 누가 이리 겁이 없는지 이 몸이 확인해야겠구나. 금방 다녀올 테니 실이나 마저 묶고 있거라. 진군? 여행자, 페이몬? 류은 진군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스승님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연을 날린 사람이에요. 앞에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타고서 바로 갈 수 있겠어! 연을 날린 사람이 무사해야 할 텐데요. 연줄이라... 스승님을 잘 부탁해요. 너희 먼저 가. 가면서 조심하고. 스승님은 늘 적당히 하시는 분인데 가무사저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좋아! 거의 다 왔어! 오, 이 폰타인의 기계장치는 정말 현미하군. 지금이 감탄이나 하고 있을 땐가? 이제 어쩔겐가? 한눈 반은 사이에 연이 사라지지 않았나? 진정하게 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인가? 아무래도 오장산 쪽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하하...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군. 괜한 걱정인 듯하네만. 지금쯤 류우는 성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거처에서 열심히 연구 중일 테니 이 연은 알아채지 못할 걸세. 그나저나 바람 없이 홀로 나는 기술이 정말 오묘하군. 기관적 각도로 봤을 때 류우의 기관술과 대등하겠는데. 말 조심하게. 류운이 듣기라도 하면 우리가 빌려온 요리 신기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거기 두 사람, 이 연이 자네들 것인가? 어? 이거 보게, 이거 봐. 이제 어쩔 겐가? 왜 날 보는 겐가? 우리 둘 다 동의해서 같이 연을 날린 게 아닌가? 리수, 뭐라 말 좀 하게. 자네라면 설득할 방도가 있을 것세. 불난 집에 부채질 하란 겐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얼른 가세. 얼른 가. 해등절 동안엔 어찌저찌 숨더라도 추걸절까진 못 버틸 것세. 우리가 누군지 이미 알아챈 것 같지 않은가? 왜 말이 없는가? 자네가 가서 연을 받게나. 난 실내, 자네가 하게. 그 연은 우리 연이 아니옵시다. 아, 그럼 이 몸이 잘못 보았다. 아, 혹시 선인이십니까? 이거 참 실례했소이다. 대체 누가 선인의 구역에서 연을 날린단 말인지 정말 몹쓸 자로세, 몹쓸 자야. 그러게 말이오. 우리는 그저 주변 풍경을 구경하다 민트를 감상하던 중이었다오. 그럼 별다른 일 없으시다면 우리는 이만. 드디어 따라잡았네. 하여간 선조모드 한우는 너무 빠르다니까. 에? 수월이랑 미수잖아? 여기서 뭐해? 넌...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괜찮다. 저 둘이 누군지야 이 몸은 진작에 알아챘지. 그저 언제까지 연기하나 궁금했을 뿐이다. 그럼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얘긴가? 두 벗이 유희를 즐긴다는데 화낼 게 무언가. 요즘 것들을 신기해하는 마음도 이해하네. 이게 다 명절이니 그런 게 아닌가. 우리도 문득 흥미가 생겨 유행을 따라본 것뿐일세. 다만 우리는 자네처럼 정교한 기술이 없어 연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지 뭔가.
그래서 그냥 편리한 걸 찾아본 거라네. 류은의 기관술이야말로 오묘하고 대단하지. 하늘로는 바람과 구름을 움직이고 아래로는 파도를 일으키니 단연 세계 최고 아니겠나? 오늘은 거처에 손님이 있으니 이몸은 먼저 가보겠네.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하지. 여행자 페이몬, 너희도 어서 따라오거라. 또 날아야 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쉬지도 못했다고. 아, 한시름 놓았군. 그럼 이 연은 어떻게? 더 날릴 텐가? 날리세. 장소만 바꿔서. 자네 구역으로 갈까? 자리도 넓으니 말이야. 안 될 거 없지. 안 될 거 없어. 돌아왔네요. 힘들어 죽겠네. 응? 왜 너희 둘밖에 안 남은 거야? 여러분이 가고 나서 요요랑 수옥이 먼저 연을 날렸는데 얼마 못 가서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가명이 먼저 데려가 주겠다고 했고요. 가기 전에 뭐라고 했는데 전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응? 가명이 뭐라고 했는데? 연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높게 날아도 실에 묶여 있으니 진짜로 자유롭게 날 수는 없어. 라고 했지. 이 말을 할 때 엄청 쓸쓸해 보였어. 돌이켜보면 가명이 연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본인이라. 내가 연이었다면 그 실은 나에게 엄청 중요한 존재일 거야. 가족들과 연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신학? 응. 그건 얇고도 먼 연결이지만 그 실이 없다면 나는 돌아갈 곳을 잃을 테니까. 그래서 가명이 이걸 보고 자신을 떠올렸다면 난 더욱 이해가 안 돼. 각자의 입장이나 경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누군가는 매운 걸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먹지도 못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니. 내가 너무 늦게 왔나? 그냥 수다 좀 떤 거야. 하느는 정말 뭐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가 보구나. 근데 어디 갔었어? 그저 요리 솜씨를 좀 발휘한 것뿐이다. 날이 졌으니 급한 일이 없다면 다들 남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류은진 군의 요리라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대로 만들었으니 걱정 말거라. 고기도 야채도 다 있다. 이 몸이 너의 취향도 모르겠느냐. 안 돼! 아침 차랑 후로우 구이는 진작에 다 소화됐단 말이야. 신학, 가무, 너희는 날 따라오거라. 뭐 이렇게 비밀스러워? 설마 따로 특별 대우해주는 건 아니겠지? 서빙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건... 바람이 다리에 부니까 차가워. 조금 부끄럽네. 머리 장신구들은 괜찮겠지? 나오기 전에 류은진 군께 봐달라고 할걸. 예뻐?
대놓고 물어보다니. 가모도 예뻐. 뭐랄까,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아무튼 다들 잘 어울려. 이 몸이 리월에서 가장 뛰어난 재봉사를 찾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지. 신학과 가문은 요즘 무슨 색을 좋아하지? 요즘? 류은진 군께서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지? 저는 검정색이요. 역시 이 몸이 키운 제자답군. 이 몸의 취향까지 물려받았어. 최근에 크게 깨달았어. 검정색이 때가 덜 타. 가문은? 검정색이랑 파란색 둘 다 좋아해요. 이 체질은 입기도 편할 테지? 네, 감사해요, 류은진 군. 연 말고도 이런 소중한 해등절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마음에 든다니 됐다. 앞으로도 자주 입거라. 하늘의 유리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은걸? 특히 이 골든 크랩은 겉이 바삭하고 게살이 탱글탱글한 게 나 엄청 많이 먹었어. 가명이 없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둘이 젓가락으로 싸웠을지도 몰라. 연 때문에 괜히 온 것도 있고 오후에도 수우기를 돌봐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일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뭐 나중에 이 몸이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지. 류은진 군께서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말이에요. 다 이 몸의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 보아하니 크게 될 인재인 것 같아서 말이야. 재능이 아깝더군. 본인의 연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양이던데요. 연줄? 이건 또 무슨 비유지? 신학이 만민당의 간으로 배운 세화법은 이 몸이 따라가질 못하겠구나. 어디서부터 말하지? 아! 하는! 혹시 가명이 아빠하고 사이가 어떤지 알아? 글쎄, 이 몸은 그저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만 안다만. 가출하고 나서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이 없대. 응?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처음부터 말해보거라. 알겠어. 가명이 화나진 않겠지. 어? 그럼 안 되지. 올해 해등절이 코앞인데 천천히라니. 얼마 전 재봉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하던 중 문득 심원대장 민호가 떠오르더군. 옷 디자인을 잘하던 친구야. 원단 선택이나 색 조합에 있어서 조예도 깊고 어떤 장신구가 옷을 입는 이의 기질을 드러낼지까지 잘 알던 친구지. 전에 선임 모임에서 벌란이 몰래 우리 여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더군. 민호가 만들어준 치마는 너무 길고 화려하기만 해서 전투할 때 불편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 민호를 은근슬쩍 떠봤었지. 하나, 그는 펄럭이는 치맛자락이야말로 선인의 풍채라 하더군. 그 친구는 늘 그랬어. 옷에 대해서는 제군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 나중엔 이런, 너무 멀리 갔군. 아무튼 이 몸의 뜻은 해등절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쉬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나이도 젊으니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운명이란 끝없이 변하는 것. 고난과 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불청객이지. 가능하다면 젊은 녀석은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좋아. 말은 그렇지만...
류은진 군께선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선수를 쓸까? 안 되지. 아니면 기관수를? 그것도 이번엔 안 될 것 같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두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좋아. 이 몸에게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해서. 다들 잘 알겠느냐? 응!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 몸이 생각해낸 계책인데 실패할 리가. 그럼 다들 일찍 쉬거라. 각자 준비해서 이틀 뒤에 보도록 하지.